안녕하세요. 방금조 실험실의 조재만입니다. 오늘은요, 애플이 올해 들어 첫 번째 이벤트를 했어요. 원래 뭐 제가 그 애플 행사마다 언급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런데 요번에는 긴급하게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제가 애플 이벤트를 새벽까지 기다렸다 보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예전만큼 애플 제품이 설레거나 그러지도 않고요. 제가 하고 있는 분야에서 조금씩 최근에는 멀어졌었거든요. 관심있게 보지 않고 다음날 출근할 때 지하철에서 처음 보곤 했는데, 어저께는 제가 특별히 할 일이 좀 있어서 작업실에서 조금 늦게까지 한 1시가 좀 넘으니까 아 이거 애플 이벤트 마저 보고 작업을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새벽까지 애플 이벤트를 봤습니다. 보면서 기발한 몇 가지 포인트가 있었어요. 애플 TV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패드 프로에 대한 얘기를 꼭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뭐 물론 먼저 리뷰하신 분들이 좀 있어요. 몇 개를 봤는데요. 근데 저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왜 이 생각을 못했지? 이건 애플밖에 할 수 없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게 몇 가지가 있어서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나왔습니다. 애플이 미쳐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팀 쿡이 CEO가 되고 나서 스티브 잡스만큼 혁신적인 제품들을 못 내놓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잘 그냥 성장시켜가는 과정에서 팀 쿡도 대단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마 오늘 내용들을 보면 이 스티브 잡스가 가지고 있었던 철학 이런 것들이 아직도 애플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고, 그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아주 훌륭한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나왔던 내용들을 순서대로 한번 보면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분야는 영상이나 사진이나 이런 쪽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다룰 수 있는 포인트는 몇 가지가 있어요. 나머지 것들은 아는 범위 내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처음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면서요, 팀 쿡이 환경에 대한 얘기들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탄소 중립에 대한 얘기도 했고요. 지금 현재 애플이 100% 재생에너지를 이용해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라는 건설적인 형태를 보여줬고요. 회사라는 집단이 이익 집단이기 때문에 이익을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조금 포기할 수도 있지만, 그걸 같이 가져가는 공생의 모델을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애플한테 상당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 자기들이 생산하는 모든 제품의 공급선까지 포함해서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 라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먼저 팀 쿡이 진행을 했고요. 첫 번째 제품으로 소개가 된 게 바로 애플카드입니다. 애플카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선 포기하시는 게 맞아요. 애플카드가 우리나라에 런칭되긴 쉽지 않을 거고요. 애플이 어마어마한 로비를 들여서 국내에 그런 것을 정착시킬 수 있도록 밀어붙이면 아마도 가능하겠지만, 애플이 한국 시장을 그 정도로 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온 얘기로서 아이디어는 상당히 훌륭했어요. 경제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가족의 카드 한도나 이런 것들이 한 개인의 신용도로 그냥 홀딩이 돼 있고 각각 독립적으로 움직인다는 건 상당히 불편하고 불공평한 건 맞는 것 같아요. 패밀리 카드 제도에서 뭐 와이프와 신용도를 공유하는 시스템이라든지, 아이들에게 카드를 줄 때 우리는 아이들에게 가족 카드를 주는 게 쉽지가 않아요. 아이들 이름으로 되어 있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모 이름으로 되어 있는 카드를 주고 쓰도록 유도하거나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해결책도 애플카드에서는 시도한다 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박수쳐 줄만 합니다. 스티브 잡스가 생각했듯이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고객들한테 쓰라고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객들이 정말로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걸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철학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애플 팟캐스트는 저도 몇 번 들어보고 뭐 좋은 프로그램도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꽤 괜찮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좀 더 활성화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애플 팟캐스트에서 구독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것은 컨텐츠를 생산하는 사람들에게 안정적인 수익원을 만들어주고 컨텐츠를 생산하는 보람을 가질 수 있게 해준다는 의미에서 상당히 훌륭한 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애플이 얼마나 가져갈지 모르겠지만 컨텐츠를 생산하는 사람 입장에서, 저도 컨텐츠를 생산하니까요, 그런 입장에서 상당히 불공평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좀 잘 자리 잡아서 많은
크리에이터나 혹은 컨텐츠를 생산한 사람들이 좀 더 좋은 혜택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봤어요. 세 번째로는 핸드폰이 등장했습니다. 새로운 컬러가 등장했어요. 퍼플. 암만 해도 애플은 저랑 맞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약간 울트라 퍼플이라고 해야 되나요? 푸른기가 도는 새로운 아이폰 컬러가 등장했습니다. 저도 퍼플을 좋아하기 때문에 색깔이 상당히 예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것 중에는 에어태그라는 게 등장을 했어요. 이 제품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조금 생소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상당히 보편적이고 흔한 형태의 액세서리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애플태그만큼 그렇게 정밀하게 잘 찾아주는 그런 태그는 아니지만 키를 많이 사용하는 미국의 문화 특성상 생각보다 키를 찾느라고 쓰는 시간들이 많아요. 그래서 키링에다가 같이 그 달아서 트래커처럼 뭐 사운드가 울리거나 위치 자기 위치를 알려주는 그런 형태의 액세서리들은 꽤 오래전부터 나오고 있었어요. 기본적인 방법은 RF 방식으로 그냥 버튼 누르면 소리가 나서 그래서 찾는 그런 형태였는데 거기에 트래킹 기능이 추가된 거죠. 트래킹 기능이 추가된 것도 애플이 처음 한 건 아니에요. 중국의 몇몇 회사들이나 핸드폰을 이용해서 대충 완벽하진 않지만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정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디바이스들은 기존에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나온 에어태그는 애플이 가지고 있는 기능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핸드폰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센서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보다 쉽게 정확하게 찾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했어요. 배터리 베이스고 1년 정도의 배터리 기간을 갖는다면 상당히 매력적인 제품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가격도 꽤나 애플치고는 상냥하게 나왔어요. 저도 요번에 요 제품을 한번 사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테스트 해보고 기회가 되면 또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리뷰어나 이런 분들은 애플 TV에 대해서 크게 관심 있게 보지 않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서비스가 안 되다 보니까 정식적으로 애플 TV를 별로 국내 사용자들이 생각하지 않는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고 있는 관점에서는 영상이라든지 이미지라든지 디지털 사진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애플 TV는 상당한 혁신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컬러 밸런스가 나올 때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요 개념이 조금 낯서신 분들도 꽤 있을 겁니다. 애플 TV에 연결되어 있는 실제로 보여주는 TV에다 그 가운데 핸드폰 놓는 자리가 나오고 거기 아이폰을 대고 있으면 화면의 색깔을 검증해서 돌비 비전이라든지 혹은 영상 제작자가 원하는 컬러로 세팅을 해주겠다 라는 거거든요. 요 개념은 칼리브레이션입니다. 요 분야는 전 세계에서 모니터 칼리브레이션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회사는 딱 두 회사밖에 없어요. 데이터칼라와 엑스라이트입니다. 이 두 회사의 장비만 가지고 모니터를 칼리브레이션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TV를 칼리브레이션 하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개의 회사가 가지고 있는 모니터 칼리브레이션 센서 장비는 생각보다 고가입니다. 그 가격이 모니터의 가격 떨어지는 속도에 비해서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기이한 현상을 가지고 있기도 했어요. 실질적으로 제가 한참 사진을 배울 때만 해도 칼리브레이션은 정밀한 컬러를 위해서 제일 중요한 요소입니다. 내 모니터에 대한 색깔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고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칼리브레이션 센서를 이용해서 계속 모니터를 주기적으로 체크해줘야 되는 건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제가 처음 그걸 접했을 때가 2002년 그때인데요. 2002년에는 19인치 브라운관 모니터를 구매하려고 해도 대략 7-80만원 정도를 주고 샀어야 됐어요. 거기에 비해서 칼리브레이션 센서는 대략 15만원에서 20만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0만원, 100만원짜리 모니터의 정밀한 색깔을 위해서 15만원, 20만원을 쓰는 것 자체가 납득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24인치 모니터나 혹은 27인치 모니터라고 할지라도 모니터 가격이 대략 30만원, 40만원을 넘지 않아요. 그런데 칼리브레이션 센서는 25만원, 30만원 합니다. 오히려 올랐어요. 그래서 모니터 가격 정도가 되다 보니까 야 이거 뭐 칼리브레이션 잡아서 쓰라고 뭐 강요하거나 뭐 학생들한테 권유하거나 이럴 수가 없었거든요. 저도 좀 난감했어요. 그런데 그걸 역으로 뒤집는 역발상에 애플이 등장했습니다. 애플이 트루컬러라고 해가지고 주변의 색온도에 맞춰서 화면의 색온도를 조절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눈이 주변 색온도에 적응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디스플레이의 색온도를 조정해줘야만 정확히 흰색이나 이렇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주변광을 측정할 수 있는 조도 센서가 들어가 있었거든요. 색깔을 측정할 수 있는.
이 센서를 이용해서 칼리브레이션을 진행하는 거예요. 이건 아무도 생각 못한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당연히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센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해보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비싼 기존의 뭐 데이터칼라나 엑스라이트의 장비를 의존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것을 한 방에 날려버렸습니다. 기술이 이제 보편화됐기 때문에 아마 벤처기업이 됐던 뭐 프로그래머가 됐던 이 기능을 이용해서 아이폰을 칼리브레이션 센서로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겁니다. 생각보다 모니터는 항상 색이 틀어지고 TV도 항상 색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색을 조정하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 그걸 전문가가 눈으로 보면서 맞춘다는 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잘못된 행동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장비의 도움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 장비가 너무 비싸고 불편했는데 핸드폰 하나만 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면 저라도 이걸 써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컬러 밸런스 세팅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확장돼서 기능들이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면 아마도 정확한 컬러를 재현하는 혁명적인 방법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우리들은 영상이나 디지털 이미지가 중요하니까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등장했던 게 실리콘, 맥실리콘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별다른 얘기는 없었어요. 지금 나오고 있는 리뷰만 보더라도 M1 칩이 정말로 훌륭한 변곡점이 된 거는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주의깊게 봐야 되는 건 맞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기대했던 거는 요 후속 칩이 나왔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암만 해도 후속 칩은 다음 6월 달에 있는 WWDC를 위해서 남겨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원래 컴퓨터에 대한 부분은 그때 가장 많이 발표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M1 칩을 쓰는 제품만 요번에 발표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칼라 아이맥이 등장했어요. 24인치 모델이 기본 모델로 되었고요. 그리고 7가지 칼라의 막 아주 예쁜, 역시나 보라색이 제일 예쁜 그런 놈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맥에 대해서는 한 번쯤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이맥 스펙도 좋고 막 멋있는 게 막 들어있는데 CPU는 M1 CPU니까 동일하고 뭐 퍼포먼스도 동일한 것 같고 그런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상당히 저는 애플이 지능적으로 접근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뭐 물론 제가 반도체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마다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칩 하나를 가지고 충분히 많이 소비하면 소비할수록 칩 하나의 단가를 낮출 수 있다고 그랬죠. 그걸 이용해서 모든 제품군의 적정한 가격 수준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M1 칩은 인텔 칩에 비해서는 상당히 부담을 갖고 출발한 게 맞을 겁니다.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애플도 그 똑같은 칩을 여러 군데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전략적으로 우수한 그런 방법이 가능해집니다. 다양한 제품군에 확장했다는 건 애플이 전략적으로 상당히 머리를 잘 쓴 거예요. 근데 만약에 M1 칩이 지금 나와 있는 M1 칩처럼 충분히 퍼포먼스를 받쳐주지 않았다면 그랬다면 아마 이 전략이 실패했을 거예요. 그런데 충분히 좋은 결과물이 나왔고 그 좋은 정도가 일반인들이 쓰는 것을 넘어서는 프로 단계의 퍼포먼스를 커버해 줬기 때문에 일반인 입장에서는 다양한 디바이스에 들어갔을 때 불편함을 전혀 느낄 수 없는 그런 조건이 돼서 바로 이런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컴퓨터를 들고 다니면서 꼭 써야 되는 사람이라면 맥북 에어나 맥북 프로를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것 자체의 퍼포먼스가 데스크탑에 비해서 그다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활용하실 수 있게 먼저 발표를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 집에서 쓰는데 그렇게 하드하게 그렇게 열심히 크리에이티브적이고 뭐 생산적인 일을 하지 않는 일반적인 목적에서 굳이 컴퓨터를 들고 다닐 필요도 없고 좋은 모니터도 필요하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바로 이번에 나온 아이맥 24인치는 최적의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에서 아주 지능적으로 잘 세팅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이번 제품에서 제가 주의있게 재밌게 봤던 것 중에 하나는 아이폰을 통해서 개발한 애플이 고객들이 좋아할 만한 기능들을 바로 이 아이맥에다가 다 녹여놨어요. 첫 번째는 카메라를 그렇게 했고요. 그걸 통해서 최근에 원격 수업이라든지 뭐 원격 회의라든지 이런 데 많이 사용되는 내장 카메라를 강화해서 어두운 데서도 잘 나오고 화질도 좋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커버할 수 있게 했고요. 두 번째는 그걸 위해서 필요한 마이크를 좀 더 세련되고 정밀하게 셋업을 해서 그런 컨퍼런스 콜이나 이런 거 할 때 전혀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업그레이드를 시켰어요. 상품성을 극대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스피커에 있어서만큼은 이걸 따라갈 자가 없다 라는 심정으로 6개의 스피커를 이용한 상당히 안정적인 사운드 시스템, 애플이 만들어 본 적 없는 최상의 사운드를 만들었다는 표현을 썼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돌비 애트모스까지 포함시켰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홈 엔터테인먼트의 허브의 역할을 했던 아이맥의 기본의 컨셉을 그대로 계승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것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간 게 분명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지문인식을 하는 터치 아이디를 활용한 키보드까지 포함시키면 이제 아이폰의 혁명으로 이루어진 이 엄청나게 편리한 그 인터넷 인프라들을 PC 기반, 데스크탑 기반으로 끌고 들어오는 아주 엄청난 역할을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이것 때문에 이 터치 아이디가 키보드에 포함된 것과 그 다음에 이 카메라들, 마이크, 스피커 이런 것들이 해결됨으로 인해서 아마 매 컴퓨터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상당히 편리해지고 많은 부분이 바뀌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정말로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바로 아이패드 프로입니다. 아이패드 프로에서 M1 칩을 쓸지는 정말로 이런 짓을 할지는 몰랐어요. 팀 쿡이 말도 안 되는 그 가면을 뒤집어 쓰고 훔쳐오는 그런 영상을 포함시켜서 즐거움을 주기도 했고요.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셋업을 했습니다. 이미 아이패드 프로라는 이름으로 아이패드가 생산할 때부터 얘는 더 이상 기존의 타블렛은 콘텐츠 소비를 위한 디바이스였다면 아이패드 프로라는 이름을 달고 나오면서부터 이거는 생산적인 디바이스로 전환이 됐었거든요. 기존의 노트북이 해줄 수 없는 뭐 터치라든지 타블렛만이 할 수 있는 카메라와의 연동성, 그 다음에 뭐 AR 기능 그런 것들까지 다 포함시켜서 바로 생산의 도구로서 전환했을 때 아이패드 프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취약한 점이 CPU의 퍼포먼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물론 지금 나와 있는 기존의 아이패드 프로도 퍼포먼스가 그렇게 떨어진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M1 칩을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더 이상 그런 퍼포먼스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줬고요. 물론 뭐 아까 얘기한 대로 뭐 다양한 디바이스에 써서 단가를 낮추는데 여러 가지 역할을 한 것도 사실이긴 하죠. 그런 걸 떠나서 아이패드를 기본적으로 생산을 위한 시스템으로 전환시켰다라는 게 상당히 고무적이긴 합니다. 아이패드 프로가 기존에도 그런 생산적인 용도로서 개발되고 그렇게 쓰이긴 했지만 그것을 더 가속시키고 확장시키는 형태의 업그레이드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썬더볼트도 지원하고요, 뭐 5G도 지원하고요, 그래픽 성능 엄청나게 좋아졌고요, CPU가 좋아졌으니까요.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는 스토리지도 물론 어마어마한 가격을 제공해야 되지만 2TB까지 확장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상당히 효과적인 디바이스가 된 건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한 뭐 스마트 HDI라든지 컴퓨테이셔널 포토그래피라든지 센터 스테이지요? 뭐 이렇게 딱 찍어놓으면 내 얼굴에 맞춰서 구도를 잡아주는 거? 물론 다른 뭐 갤럭시에도 있었던 기능이라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걸 얼마나 자연스럽게 구현하는지 그것만큼 뭐 애플이 제일 잘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매력적이었던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아이패드 프로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이유는 이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 모델에서 미니 LED를 전격적으로 활용했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만들었던 그 미니 LED에 대한 분석 리뷰? 뭐 혹은 전망? 이런 얘기를 한번 했었죠. 거기서 예측한 거와 마찬가지로 나왔어요. 나왔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스펙이 훨씬 더 위에 있어서 좀 놀랐습니다. 첫 번째로는 1000니트의 밝기와 100만:1 컨트라스트 비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조건은 실제로 얘기라면 뭐 많이들 떠들고 있지만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장비가 흔치 않은 건 사실이에요. 현재로서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제대로 지원하고 있는 패널 구조를 본다 그러면 듀얼 레이어를 사용해서 만드는 TFT LCD 방식과 그 다음에 OLED를 사용하는 이 두 방식이 거의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듀얼 레이어를 쓰는 TFT LCD 방법은 그나마 자리를 잡아서 지금도 제품이 생산되고 판매되고 있지만 OLED 방식은 나오자마자 3개월도 못 버티고 단종돼 버렸거든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OLED 기술로 만들었을 경우에 1000니트와 100만:1 컨트라스트를 유지하다 보면 내구성이 너무 떨어져서
제품의 보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접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요번에 LG에서 새로 나온 OLED EVO의 기능을 쓴다면 아마도 그게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디바이스인 건 맞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LG에서 만드는 OLED EVO는 TV 패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레퍼런스급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레퍼런스급이라는 것은 모니터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가까운 데서 정밀한 컬러를 봐야 되는데 이 패널 자체는 기본적으로 55인치, 65인치, 75인치 이딴 사이즈에 디테일한 스팟까지 커버할 수는 없거든요. 전체적인 이미지는 보여주지만 다트 하나, 픽셀 하나를 정밀하게 보여줄 수 있는 구조는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레퍼런스 모니터로 사용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레퍼런스 모니터로 쓸 수 있는 조건은 듀얼 레이어 방식, 파라소닉 패널을 사용하는 듀얼 레이어 방식의 TFT LCD밖에 안 남았는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나온 게 미니 LED라는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발표하고 있는 TCL이라든지 다른 제조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미니 LED는 구조적인 한계 때문에 충분히 그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애플에서 내놓은 디스플레이 XDR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XDR 모니터를 한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안에 로컬 디밍을 위한 LED 다시 600개가 채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로컬 디밍 되는 것들이 보입니다. 눈에 이렇게 멍처럼 동그라미들의 LED가 보여요. 그래서 레퍼런스로 쓰기에는 상당히 부족함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XDR은 레퍼런스급이라기보다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소비자들이 보고 즐기는 정도 수준의 모니터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비성이지 생산성에 해당하는 모니터는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실패를 했던 게 맞습니다. 그런데 미니 LED 백라이트를 아이패드에 집어넣으면서 12.9인치에다가 만 개의 LED를 박았어요. 미니 LED가 만 개가 들어갑니다. 로컬 디밍 존은 그거보다 좀 더 적긴 하지만 만 개의 LED를 넣었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어떤 형태의 미니 LED 백라이트 방식보다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TCL이나 다른 TV에서도 TV 쪽에서도 미니 LED에 들어가는 LED 수가 2000개, 3000개 이 정도가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13인치 정도밖에 안 되는 12.9인치밖에 안 되는 디바이스에다가 만 개를 넣었다. 일단은 거의 제가 보기엔 대단히 혁명적인 형태인 건 맞아요.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까다로웠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도 패널은 LG에서 제작을 하고 아마 그 백라이트 유닛은 대만에 있는 회사에서 제작해서 두 개를 합치는 거거나 LG에서 만들고 그 백라이트랑 다른 것들 조립은 대만에서 하거나 그런 것 같아요. 어쨌거나 협력 시스템으로 만들어지고 있긴 하지만 이런 형태의 디스플레이가 나왔다. 아직 다른 어떤 회사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을 했다. 라는 데서 첫 번째 의의를 둘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걸 적용한 게 아이패드 프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이패드 프로는 들고 다닐 수 있는 가장 좋은 디바이스예요. 그런데 HDR을 들고 다니면서 프로프할 수 있는 모니터가 지금 현재로서는 마땅한 게 없습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모니터가 아이패드 프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마 프레젠테이션 할 때 잠깐 보신 분은 알겠지만 HDMI를 연결해서 현장에서 모니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잠깐 내비쳤어요.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그게 무슨 의미를 갖냐면 현장에서 촬영할 때 HDR을 모니터로 확인하고 촬영 감독이 색감이나 톤을 정할 수 있다면 엄청나게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러려면 4,000만원짜리 모니터를 박스를 짜서 들고 다니면서 볼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13인치짜리 디바이스로 충분히 커버가 된다면 정말로 매력적인 제품인 건 맞습니다. 백라이트로 사용하는 미니 LED 사이즈가요 실제적으로 120분의 1 정도로 줄였다고 해요. 그 기존의 LED에 비해서. 그러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다른 회사들이 미니 LED라고 주장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작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미니 LED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첫 번째 디바이스가 바로 아이패드 프로에서 나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로컬 디밍을 지금 얘기한 거로는 뭐 얼마였죠? 1000개 정도의 박스 존을 만든다고 들었는데 만 개의 LED를 이용해서 1000개 정도의 박스 존을 만든다고 하면 상당히 로컬 디밍을 성지게 하는 거긴 하지만 디바이스 자체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적일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꼭 직접 테스트를 해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HDR을 즐길 수 있는 가장 좋은 사이즈의 디바이스가 나온 거이기도 하고요. 물론 기존에 이제 아이폰이 있었지만 아이폰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었지만 그거보다 더 큰 사이즈에서 즐길 수 있는 첫 번째 미들 사이즈가 나왔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게 바로 크리에이티브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는 상당히 관심 있게 봐주셔야 될 디바이스가 맞습니다. 아마 이게 분기점이 되면 이제 여러 제조회사들에서 모니터를 애플이 했던 미니 LED를 기초로 해서 흉내내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HDR이 확 붐업이 일어날 거고요. 많은 콘텐츠 제작자들이 HDR을 통한 영상을 만들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이게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애플은 또 한번 영상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회사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를 애플이 발표를 하고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주르륵 훑고서는 문을 닫았어요. 1시간짜리 영상이었는데 이렇게 많은 제품이 나왔던 거는 아마 근실내에 애플 발표 현장에선 보지 못했던 거인 것 같기도 해요. 엄청나게 많은 디바이스들을 효과적으로 발표한 시간이었고요. 총체적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로 관심 있게 가져야 봐야 될 거는 우리가 쓸 순 없지만 애플 TV에 갖고 있는 컬러 밸런스 컨트롤 기술, 칼리브레이션 기술, 혁명적인 결과물을 낳아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세상의 선두에 여러분들이 서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또 통장을 털어서 자금을 준비해서 다른 건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목표로 보고 있는 건 12.9인치 아이패드 프로를 사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에어태그 요 두 가지를 점검해 볼까 합니다. 아이맥은 조금 더 고민 중이에요. 왜냐하면 이 영상도 한번 만들려고 했었는데 아직 결정을 못했어요. 쓰는 사람들의 용도에 따라서 맥을 어떤 걸 사면 좋을까 라는 고민을 좀 해봤었는데 제가 지금 쓰고 있는 환경에서 제일 시급한 문제는 영상의 편집 시스템을 맥으로 다 전환하는 문제에 봉착해 있어요. 지금 PC로는 너무 버겁고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맥으로 전환할 계획인데 M1 칩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라는 판단은 섰어요. 그런데 나중에 확장성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는 M1 칩 다음 후속에 칩이 나온 제품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두 번째는 아이맥보다는 맥 미니나 혹은 맥 프로나 여기에 다음 칩 M1X 칩이 될지 뭐 M2 칩이 될지 훨씬 퍼포먼스가 좋은 칩이 들어간 이런 데스크탑을 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에이저 모니터가 있으니까 굳이 애플의 이 모니터에 혹할 이유가 없거든요. 제가 쓰고 있는 영상 작업이나 이런 모든 것에는 에이저가 훨씬 더 우위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아이맥 24인치는 저에게 고려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보라색은 갖고 싶어요. 솔직히 제가 갖고 있는 저 아이맥이 조금 더 버벅이면 확 팔아버리고 처분하고 그냥 바꿔 타고 싶은데 조금 더 기다려볼랍니다. 27인치가 나올 것 같고요. 6월 달에 거기에는 아마 M1X 칩이 들어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덧붙여서 M1X 칩이 들어간 맥 미니는 아마 안 들어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맥 미니 프로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나오든지 아니면 맥 프로에 M1X 칩이 들어간 형태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6월 달에 저는 그걸 노려서 저희 편집 시스템을 맥으로 전환하는 그런 과정을 겪으려고 합니다. 이건 뭐 개인적인 거긴 하지만 또 애플에 대한 재밌는 내용들이 또 나오면 또 다시 한번 나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애플에서 한 올해 첫 번째 신제품 발표 4월 20일 날 발표한 요 내용에 대한 리뷰를 한번 해봤어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 다음에 알람 설정 꼭 잊지 마시고요. 또 궁금한 거나 뭐 이런 것들 있으면 댓글 남겨주십시오. 요거랑 관련돼 있는 뭐 제가 칼리브레이션이라든지 혹은 제가 오늘 주의하게 봤던 칼리브레이션이나 혹은 이 미니 LED에 대한 영상은 또 제 영상에 있으니까 그것도 꼭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